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월 1일 연중 제3주간 금요일 마르코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엉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오늘 복음은 어떤 사람이 뿌려놓은 씨에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그냥 잘 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는 사람이 아무리 땅을 일구고 밭을 가꾸어도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임을 말해주지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용한 것일까요? 문맥상 바로 앞에 배치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씨앗이 어느 곳에 뿌려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즉, 씨를 받아 안고 가꾸는 우리 마음의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돌밭이나 가시덤불도 될 수 있고 좋은 땅이 되어 잘 자라게 해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노력이 중요한가요? 자라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중요한가요? 물론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의지적 노력의 조화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밤에 자는 사이에도 씨앗은 자라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근원적으로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돌보심 덕분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계획을 언제나 포괄하며 또 동시에 넘어서 존재합니다. 인간이 계획해도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하느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의정부 교구 김정일 안드레아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